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대란의 수혜주를 찾아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하시죠? 아니, 아직 그 100% 완벽하지 않아서 이 목이 오래가네요. 네, 괜찮으시죠? 목이 재산인데 너무 후회가 돼요. 뇌가 재산이시죠,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 근데 뇌에 있는 거를 표현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전달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스티브 호킹 박사님도 아니고. 갑자기요? 네. 네. 어제 저희가 네이버와 카카오 수혜주를 찾았고 대원 미디어를 비롯한 그 미디어 회사를 봤었죠. 그런데 시초가부터 두 자릿수 예상승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신 소장. 근데 이게 좀 네,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당부의 방송에 좀 영향력이 해주시죠. 제가 인기가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좀 영향력이 세지다 보면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가 아니고 여러 번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엄청난 그 단체가 많다. 뭐 동호회도 있고 부티크도 있고 무슨 유사 투자자문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투자 모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시초가의 방송 영향력을 타는 거를 강하게 들어갔다가 털어버리면 일반 개인 투자들은 피해를 보고 그런 걸로 그냥 저는 사실 뭐 홍보할 필요가 없는 없죠. 사람이지만 예. 그걸 만약 홍보에 이용한다면 네. 나만 좋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만 뭐 그 전일보다 수익률이 올랐다고 뭐 홍보를 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먹는 폭하고 시간이 너무 짧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들어가서 얼마나 먹었을까 실제로. 그렇죠? 오히려 피해를 보고 물리신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나중에 도구로 돌아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휘둘릴 수 있는 거는 좀 제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 소장께서 네. 말씀하시고 공교롭게 주가가 급등하는 그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참 진정성이 느껴지시는 우리 신 소장님이세요. 어차피 저는 뭐 단체도 없고 홍보할 없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이미 네, 자산가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진정성이 느껴지는 저희 프로그램과 상당히 어울리시는 우리 신 소장님. 그러니까 그거를 네. 뭐 여러 가지 설명했잖아요. 앞에 제 얘기 좀 근거 들어주세요. 근거나 이런 봤던 뷰 네, 네. 이런 것들로 자기가 다른 섹터나 다른 영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런 알겠습니다.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이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 거기에 또 수혜주를 찾는다. 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가 있죠. 근데 자동차 반도체 대란,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오늘도 지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제도 뉴스가 제가 본 건 한 10개 이상 나왔어요. 자동차 반도체가 없다. 자동차 반도체가 그러니까, 없어서 자동차 그러니까, 못 만든다.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 반도체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AMD, 그리고 대만의 TSMC. 자, 보통 반도체 뉴스가 나오면 거론되는 회사들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고 대만의 시가총액 1위 TSMC. 근데 자,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의 면면을 읽어드릴게요. 네덜란드의 NXP, 일본의 르네사스, 독일의 인피니언. 얘네가 삼강체제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하면 떠오르는 회사들, 뉴스에서 보셨던 회사들 하고 전혀 닉네임이 다르죠. 이름이 다르죠, 지금? 네, 이름 다르죠. 그렇죠? 사명이 NXP, 네. 르네사스, 인피니언. 네. 잘 들어보셨어요? 네. 아, 이름이 네. 생소하다고요? 생소하죠. 네, 생소합니다. 생소하다는 뜻은 뭐죠? 잘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신다. 네. 그만큼 인지도도 낮고 낮다. 시가총액도 낮겠죠? 네. 아, 시가총액도 낮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꼭 자, 그렇군요. 자동차용 반도체가 네.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하긴 그런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취급을 안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같은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를 취급을 안 한다. 자, 왜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손을 안 댈까요? 왜 손을 안 댈까요? 돈이 안 됩니까? 그렇죠. 와. 돈이 안 돼요. 예.
자, 돈이 안 돼서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 차량용 반도체가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또 자동차가 중요해서 그렇게 못 말하겠는데 우리가 모바일, PC 그리고 요즘에 뭐 스마트홈 아니면은 뭐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것들, 빅데이터, 인공지능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의 반도체 그것보다는 굉장히 저성능이고 그리고 단가도 싸고 네. 다수 유수의 업체들이 건드리지 않는다. 네.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근데 왜 대란이 일어났을까? 근데 왜 대란이 일어났을까? 그런 데가 아니구나. 대란이 일어난 이유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예. 유명한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안 만드니까 큰 회사들은 만들지 않아요. 아, 작은 회사들이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캐파가 안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갑자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 공장은 막 증설할 수도 없는 노릇. 그러니까 공장 증설은 큰 문제고 예. 공장 기존에 있는 공장의 라인이라도 예. 다른 데 거 라인을 뭐 모바일용 라인을 자동차용 라인으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무리 요구를 해도 예. 안 해요. 돈이 안 되니까. 아, 돈이 그쵸? 안 돼서?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NXP, 르네사스, 인피니언 얘네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동차는 회사가 다 커버하기에 네, 자동차는 갑자기 경기 회복되면서 확 수요가 찍어내야 늘고. 되죠. 네. 그리고 전기 자동차 네. 지금 예를 들어 아이오닉5라든가 그렇죠. CV6인가요? 네. CV6인가? 그게 지금 예약은 다 받아놨는데 생산을 못하고 있다. 네. 반도체가 없어서.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력만 쫙 보여드릴게요. 현대자동차가 5월 24일부터 26일 아산공장 휴업에 들어갔고요. 6월 17일부터 18일 날 울산 5공장 2라인 가동 중단. 뭐 기아차 5월달 17일, 18일 광명 2공장 휴업. 국내 상황이고요. 해외는 현대자동차는 엘라베마, 네. 기아는 조지아. 여기 남부 플로리다 그 옆에 두 개 있어요. 예. 따뜻한 지역에. 거기에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14일부터 일주일간 셧다운했어요, 지금. 방금 풀렸네요. 21일 정도에. 네. 기아는 미국 조지아 공장 14일부터 8일간 3교대를 2교대로 두 명만 필요하게 전환했어요. 생산을 못하니까. 네. 자, 요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예, 예. 요 정도 상황. 그리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갑자기 단독 달고 나왔더라고요. 정말? 어떤 언론사에서 예. 단독을 달고 나왔는데 예. 현대모비스가 뭐 정몽구 회장님까지 끌어왔더라고요. 정몽구 회장님의 원래 꿈이었다. 자동차 회사지만 반도체를 만들고 싶었다. 직접 만들겠다. 이 어려운 맞죠. 상황에서 그냥 예. 자동차 회사인데 우리가 만들어버리자. 예, 그래서 예. 거기서 거론된 게 예. DB하이텍이라는 회사랑 예. 키파운드리라는 예. 파운드리 회사예요. 파운드리 회사. 이걸 뭐 좀 짧게 설명하죠. 팹리스는 팹리스, 공장이 없다. 네. 공장이 없이 설계도만 그려주는 회사고 네. 파운드리는 만들기만 해주는 회사예요. 팹리스에서 설계도를 받아다가 물론 그 설계도를 조금 더 가공해서 잘 꾸며주는 회사, 칩리스 회사가 또 있어요.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는. 어쨌든 설계도를 받아다가 제조만 하는. TSMC가 파운드리예요. 네. 파운드리 회사가 우리나라가 DB하이텍, 키파운드리가 있는데 요 두 회사랑 협업을 했다. 지금 논의를 했다. 아, DB하이텍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일단 나왔는데 네, 네. DB하이텍이 여기서 그래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회사가 됐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네, 살펴봅시다. 네. 자동차 반도체 대란이 무조건 악재가 아니라 그렇다면 분명히 수혜주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계속 찍어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데 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것 같습니다. 많은데 소장님께서 보시는 진짜 수혜주들을 좀 압축을 네. 해주세요. 네, 일단 아까 현대모비스가 DB하이텍이랑 키파운드리랑 예. 얘기를 나눴다. 예. 거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근데 DB하이텍이 그럼 과연 차량용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잖아요. DB하이텍은 지금 PMIC랑 DDI,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텔레비전, TV, 그리고 모니터, 그리고 휴대폰. 뭐 요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인데 8인치 웨이퍼로 생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피자가 제일 쉬워, 피자가. 반도체는 무조건 피자를 생각해, 피자. 자, 8인치를 레귤러라고 나왔습니다. 생각하고, 레귤러 사이즈, 12인치짜리를 라지 사이즈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은 더 큰 피자 도우에 토핑을 많이 얹을 수 있을까요? 더 작은 도우에 토핑을 많이 얹을 수 있을까요? 큰 거요. 그쵸? 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이런 회사들은 12인치짜리 네. 라지 사이즈 도우를 사용한다. 예. 왜냐면 점점 더 많은 그 정보와
데이터 그 속도와 이런 게 필요하려면 거기다가 토핑을 많이 뿌려야 돼요. 그럼 피자 도우가 커야겠죠. 그래서 다 이제 12인치짜리로 간 거예요. 유수 회사들은. 네, 근데 이제 8인치는 옛날 방식이죠. 옛날엔 6인치였고 8인치였고 12인치로 점점 도우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웨이퍼죠. 웨이퍼인데 네. 피자 도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거기다가 칩을 씹는 거를 토핑을 뿌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라의 경제를 산업을 논하는데 피자가 아니 그렇게 비유한 말입니까? 어떤 그 많이 있어요. 자료도 네.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8인치짜리를 DB 하이텍은 아직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식으로 부를 수도 있죠. 예. 구식을 하고 있죠. 구식을 하고 있는데 얘네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몸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인치가 굉장히 쓰임이 많잖아요. 여러 군데에 쓰이잖아요. 예. 문제가 뭐냐면 네. 부천 공장이 있는데 가동률이 100%예요. 지금 상우 공장은 97.57. 자. 가동을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와, 진짜 뭐 풀로 공장을 돌리고 여기서 있는 거군요. 여기서 만약에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네. 여기 있는 라인을 증설을 하던가. 그러니까 증설을 하는 건 이제 돈이 많이 들고 하루아침에 돌릴 수가 없어요. 시험 가동을 또 해야 되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다른 라인을 네. 차량용 반도체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차량용 반도체는 마진이 별로 안 남아요. 근데 지금 또 뭐가 터졌냐. 다들 그 귀에 꽂고 다녀가지고 아, 이어폰. 갑자기 이어폰. 무슨 그 뭐죠? 달팽이관 무슨 감염 갑자기 또 그게 나왔더라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분이 나오셔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거 콩을 많이 껴가지고 무슨 감염이 많이 아, 걸린대요 젊은이들한테.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하도 많이 껴가지고 그 무선 이어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동차보다 훨씬 이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 무선 이어폰 쪽으로 라인을 증설하는 게 얘네는 좋은데. DB 하이텍이. 어 그죠. 차량용 반도체를 굳이 할 이유가 그래서 아까 현대모비스가 얘기를 했다고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DB하이텍이 굳이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공장 증설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얘기 또 그 얘기인데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했는데 만약 안 와버리거나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슈퍼사이클이 정점 찍고 내려가 버려요. 그쵸.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면 공장을 더 못 짓죠. 공장을 만들어놨는데 그쵸. 막대한 설비 투자를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죠. 그래서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 더 높일 여력도 없고 높이더라도 그 무선 이어폰 하는 게 낫고 추가 증설 계획은 신중한 입장인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 현대모비스가 DB 하이텍과 같이 한다고 해서 DB 하이텍이 지금 화끈하게 하겠냐. 아니 지금 안 해도 지금 잘 되는데요. 8인치를 레귤러 피자를 얘네만 갖고 있어요. 피자 도우를. 네. 그러니까 레귤러 피자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DB 하이텍에다가 다 발주를 넣고 있는 거예요. 독점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굳이 차량이 자동차 회사가 힘들다고 선의의 입장으로 마진이 안 남는데 할 이유는 없다. 대신에 그건 있어요. DB 하이텍의 뭐라 그럴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이 그거다 트리거다. 아, DB 하이텍이 저렇게 중요한 회사였구나. 다들 그걸 알게 됐다. 그래서 네. 결론이 뭐냐면 네.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참여를 할 것 같진 않지만 이 지금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DB 하이텍이 오히려 또 주목을 받을 계기가 됐어요. 아, 기업체 그리고, 평가의 가치. 그리고 아무 때나 괜히 얘기한 게 아니죠. 네. 그림도 똑같잖아요. 또 네. 뭐랑 똑같아요. 어제 또. 아, 소장께서 좋아하시는 자, 전형적인 그 차트네요. 제가 기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월봉 곧 나올 텐데 네. 경주마가 경주를 하고 나면 최소 한 달은 쉬어야 돼. 안 그러면 그 경주마가 아무리 유명한 경주마였더라도 그때 경주하고 나서 바로 써버리잖아요. 그건 뭐랑 같다고 했죠? 앞에서 늙은 말이 이제 은퇴하고 마차를 끄는 애기들 사진 찍어주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3개월 정도 쉬어야 돼요. 급등이 나왔으면. DB 하이텍도 3, 4개월을 쉬었죠. 쉰 다음에 어디 왔냐. 지금 나오죠, 차트. 여기 보세요. DB 하이텍은 지금 규칙이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닌데 지금 이런 2020년부터 보세요. 핑크색이 10개월 선이거든요. 자, 10개월 선. 10개월 선에만 근접하면 급등이다. 그렇죠? 10개월 선에 이격만 줄이면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거기 또 왔어요. 일봉으로 볼까요? 요 정도로 횡보한 거거든요. 요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 뛰어들진 않겠지만 지금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기술적인 모습이 완전히 뭉쳐져서 네. 갖춰져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뜰 수 있는 상황이죠. DB 하이텍 지금 그 시점이 됐다라는 차량용 반도체 아니더라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면 예. 반도체 장비 그
요런 공장 갖고 있는 회사들 다시 눈여겨볼 가능성 있죠. 온다고 보세요? 입장 바꾸신 겁니까? 아니요.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그 8인치짜리 도우를 갖고 있는 단독 회사는 있잖아요. 네. 몸값이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차트상 오를 타이밍이라는 신 소장의 개인적인 판단 들어봤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종목도 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 해성 DS입니다. 해성 DS 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차량용 반도체의 리드 프레임을 생산해요. 자, 리드 프레임 뭐냐면 리드랑 프레임 두 개를 나눠보세요. 프레임. 프레임은 이제 네모난 무대라고 생각해서 무대. 네. 자, 마우스 깔개라고 생각하세요. 마우스 깔개 위에 마우스를 놨잖아요. 마우스 깔개가 프레임이고 리드는 연결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생산을 삼성전자가 다 SK하이닉스 생산을 했어요. 반도체 칩을 이 해성 DS의 프레임 위에 올려요. 아. 그다음에 리드는 선을 연결해서 밖에 어떤 다른 그 기기들과 연결시켜서 전기적 기능을 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는데 이게 무조건 있어야죠. 반도체 칩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전기 연결하는 신호가 가게 만들어주는 선이 필요해. 네. 리드 프레임. 예. 이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얘네 고객사가 누구냐? 인피니온, NXP, ST마이크로. 아까 어디서 나왔나요? 아까 차량용 반도체를 3분할하고 있는 데가 네덜란드 NXP, 일본 르네사스, 독일 인피니온. 예. 그리고 4위, 5위권에 ST마이크로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해성 DS가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쭉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DB 하이텍 같은 회사가 현대모비스를 하고 싶지만 네. 지금 할 상황이 아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삼강 회사가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잖아요. NXP, 르네사스, 인피니온, ST 마이크로가 빨리 지금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리드 프레임 주세요. 네. 해성 DS. 네. 그렇죠? 그거잖아요. 해성 DS밖에 없습니까? 없어요. 리드 프레임 생산하는 거. 아예. 해성 DS 아니 아예 상장회사가 이 관련 상장회사가 거의 귀해요. 거의 귀해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만 있냐? 아까 그 리드 프레임은 예. 칩을 얻는 거기 때문에 예. 차량에 들어가든 가전제품에 들어가든 뭐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든 어쨌든 다 리드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가전제품하고 우리 가구 잘 팔려갖고 예. 가구에서 주가 오르고 LG전자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컴퓨터, 뭐 스마트폰, PC, 가전 TV 뭐 이런 게 다 잘 팔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네.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 수요도 좋다. 그러니까 네. IT 기기양도 좋은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쪽 애들을 좋다. 다 수출처로 갖고 있으니까 네. 좋다. 그렇죠. 거기다가 차트는 DB 하이텍이랑 똑같아요. 이건 아. 좀 한번 올랐는데 네. 해성제에서는 이미 최고가 부분까지 올라가 있죠. 보세요. 되게 예. 유사하죠. 그래서 맞아요. 저는 예. DB 하이텍이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한 6만 원대로 돌파하는 그림이 딱 나온다. 그러면 해성 DS 그림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이동평균선들이 밀집해가지고 붙어 있을 때 그때 이것도 몇 개월 정도 쉬었죠? 5개월 정도. 그러니까 급등이 한번 나오면 바로 하지 말고 경주마를 생각해야 돼요. 경주마. 경주만은 쉬어야 된다. 쉬고 달려야 된다. 얘는 10개월 선까지는 안 왔잖아요. 그렇죠? 얘도 2020년 12월 달에는 바로 여기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안 오고 바로 급등해서 더 빨리 간 거고 DB 하이텍은 이제 여기 10개월 선까지 기다린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하다. 기술적인 부분은. 네. 되게 유사해요. 네. 해상 DS는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예. 10개월 선 오기 전에 좀 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DB 하이텍과 해성 DS 그 반도체 주들이 그러니까 제가 슈퍼 사이클을 막 완전히 막 부정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이건 TCK라는 종목 너무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4월 달에 이거는 너무 끌어올린 것 같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또 보세요. 급락을 하면 기회가 와요. 차트 모양 되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급락을 하면 기회가 온다고 얘도 20주선에서 기회가 왔잖아요. 한번.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급등해서 이익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그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워낙에 실적이 좋으니까 이런 애들은 기술적 이익이 좁아드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실적이 깡패죠. 주식시장에서. 아, 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실적이 좋은데 안 가는 것도 미치는 것도 있거든요. 아, 물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네. 케이스라. 네, 자 어렵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이 셧다운되면서 반도체가 없다. 그런데 수혜주는 있다. DB하이텍과 혜성 DS를 봤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도 또 뇌를 풀 가동해서 나와주시면 상당히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